네, 안녕하세요. 와인 강사 김규동입니다. 네, 오늘은 스파클링 와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떻게 샴페인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샴페인 관련된 그 용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샴페인을 마시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샴페인 같은 경우는 보통 맥주를 드시는 분이라면 모두 좋아하실 만한 그 버블감과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레드와인보다는 훨씬 더 마시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모든 음식하고 매칭하기 쉬운 게 스파클링 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육류라든지 해산물 그런 양쪽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와인이 스파클링 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파클링 와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마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음식 매칭도 편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제 와인 중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샴페인하고 스파클링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사실 샴페인과 스파클링의 차이를 잘 구분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샴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면에 이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큰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파클링 큰 카테고리에 있고요. 그 안에 점처럼 한게 있는 게 샴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 반대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샴페인의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좀더 쉬운 예로 알려드리면 저희가 파스타와 그리고 스파게티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요. 파스타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말하고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스파게티 니라고 하는 면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스파게티 니에 대한 인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는 숙성이 조금 더 오래 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구수한 효모 풍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효모 풍미가 조금 더 풍성하게 나는 게 샴페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파클링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샴페인 같은 경우 훨씬 더 스파클링의 그 지속력이 강하고요. 일반 스파클링 와인, 조금 더 저렴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그 버블감의 지속력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샴페인의 포도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샴페인에도 포도를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가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샴페인의 세 가지 포도 품종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첫 번째 포도 품종이 피노 누아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두 번째 품종이 피노 메니에라고 하는 품종이고, 세 번째가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특징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피노 누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바디감, 질감 자체가 조금 더 무거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 때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향 자체도 조금 더 풍성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샤르도네라고 하는 화이트 포도 품종이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버블감이 굉장히 섬세해지고요. 그리고 높은 산미를 가졌고, 그리고 약간 향 자체에서도 상큼한 시트러스한 뉘앙스의 향을 느낄 수가 있죠. 시트러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트러스 쉬운 말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감귤류의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포도 품종을 사용해서 와인을 고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와인 라벨을 보면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만약에 라벨에 블랑드 블랑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화이트 품종을 사용해서만 만드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배웠던 세 가지 품종 중에 화이트는 딱한 가지밖에 없었죠.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와인이 조금 더 산미가 높고 버블감이 되게 촘촘하고 상큼한 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두 번째 있는 라벨을 보시면 블랑드 누아라고 써 있는데, 블랑드 누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붉은색 포도를 사용해서 만든 와인을 저희가 블랑드 누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웠던 레드 품종인 피노 누아, 피노 메니에 이두 가지 포도 품종을 각각 쓰거나 아니면 섞어서 쓰는 케이스 한세 가지 정도가 있죠. 저희가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면 이제 피노 누아를 많이 썼을 경우는 와인 자체가 무겁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랑드 누아라고 써 있으면 와인 자체가 조금 더 무겁고 향 자체가 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와인들은 많진 않아요. 한 샴페인 중에서 한 10병 중에 한 2병 정도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지만 혹시 이런 와인을 보게 되셨을 때 아 이거는 조금 더 스타일이 어떻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네, 이번에는 샴페인 양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샴페인 양조 과정에서는 어떻게 스파클링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화이트와 레드를 만드는 양조 방식을 이해하셔야지 샴페인이 어떻게 스파클링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차 발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차 발효는 저희가 포도의 당분이 있죠. 그 당분을 효모가 먹으면서 두 가지를 만들어내요.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서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산화탄소 보통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스파클링이 생기진 않고요. 이런 과정이 보통 화이트와 레드 와인이 양조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발효를 두 번 해요. 그래서 저희가 2차 발효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차 발효, 화이트와 레드와인처럼 양조가 끝난 와인에 저희가 당분과 효모를 넣어줘요. 그럼으로써 거기서 한번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발효할 때는 뚜껑을 닫고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스파클링 와인 넣었지만 스파클링을 넣었지만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스파클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에 당분과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스파클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샴페인 용어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샴페인 관련된 용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저희가 와인을 구매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샴페인의 당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샴페인 같은 경우는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라벨에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표시를 보고서 이 와인이 달콤한지 달콤하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BRUT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저희가 이것만 보면 이 와인이 단지 안 단지 판단이 아주 쉬울 거예요. BRUT 저희가 영어로는 브릿이라고 읽고 있는데요. 이 브릿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달지 않은 샴페인 혹은 스파클링 와인에 이런 표시를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화이트와 레드와 가장 다른 점은 일반적인 화이트와 레드에서는 거의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손쉽게 이 와인이 단지 안 단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사진을 보시면 드미색이라고 써 있는데 드미색이라 써 있는 경우는 약간 달콤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들은 거의 다 이제 브릿이라고 써 있어서 거의 달지 않은 스파클링 와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스파클링 와인 생각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모스카토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모스카토는 전체적으로 달콤하고 약 발펄성에 스파클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파클링 와인과는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샴페인의 당도의 기준이 써 있는데 이 당도의 기준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요. BRUT라고 써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아 BRUT, 브릿이라고 써 있으면 아 당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달지 않은 맛을 원하시는 어르신 분들이라면 BRUT만 보고서 와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전 세계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 세계 스파클링 와인에 어떤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스파클링 와인은 이제 프로세코라고 하는 스파클링 와인이 있는데요. 이 프로세코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프로세코는 맛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운 그 버블감을 느낄 수가 있고 향 자체에서는 약간의 달콤한 배향 그리고 푸사가 레몬 같은 뉘앙스의 향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 스파클링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와인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스타일의 와인을 드시고 싶다 그랬을 때는 프로세코라고 써있는 와인을 선택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은 저희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파클링이라고 해서 까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까바야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샴페인과 비슷한 스타일의 양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가격 대비 좋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샴페인과 조금 다른 점은 아무래도 풍미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샴페인의 느낌은 약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스파클링 와인 중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을 원한다면 까바라고 CAVA라고 써있는 라벨 표시를 보시면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이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 후반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스파클링 와인 관련된 추천을 한 개 해드려 볼게요. 우선 저희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마트 중 한 가지가 롯데마트가 있죠. 롯데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저희가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써있죠. 마르게스트 모니스트롤 까바라고 써있는데 이거 와인 자체가 가성비가 너무 좋고 맛 자체가 좋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가셔가지고 한 12,000원 정도면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기 때문에 만약 까바의 맛이 궁금하고 좀 가격 대비 좋은 스파클링 와인을 드시고 싶다면 저는 앞에 있는 이 마르게스트 모니스트롤 까바라고 하는 와인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사진 한번 찍어가셔가지고 이제 롯데마트에서 이 와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스파클링 와인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와인 하면 와인잔에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거의 다 와인잔에 마시는 게 맞고요. 보통 와인잔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와인잔을 사용할지 조금 더 애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스파클링 와인을 배울 거니까 스파클링 와인은 어떤 잔에 마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왜 그런 잔에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 있는 와인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잔이 저희가 샴페인 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잔은 저희가 일반적 화이트와 레드를 겸용할 수 있는 잔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 번째 있는 작은 잔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네 번째 있는 잔은 보통 레드 와인을 마시는 잔이고요. 저희는 보통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긴 잔에 마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스파클링의 버블감을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좀 긴 잔에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긴 잔이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큰 잔에다가 좀 조금씩 따라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넓은 잔에 마시게 되면 버블감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양의 와인에 따라서 조금 가볍게 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테이스팅할 와인은 저희가 아까 배웠던 와인이에요. 자세하게 보시면 CAVA라고 아래 써있죠. 이게 저희가 까바라고 해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위에 쪽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BRUT라고 크게 써있죠. 이게 이 와인은 달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스파클링 와인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오픈했을 경우는 눈에 맞아서 실명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서 일반적인 화이트와 레드 와인보다 훨씬 더 잘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커팅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여기 호일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통 빨간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빨간색 줄이 있으면 그걸 잡고서 돌려서 빼시면 되고요. 반면에 만약에 커팅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그 와인 오프너 있죠? 오프너의 좀 칼 부분을 사용해서 첫 번째 굴곡 부분이 있어요. 이쪽 굴곡 부분을 편하게 커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네. 그리고 가운데 칼집을 내신 다음에 그냥 편하게 커팅을 하시면 돼요. 네. 이 커팅은 일반 화이트와 레드 와인에 비해서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 오픈할 때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한번 가까이 보실까요? 네. 우선 왼손을 코르크 마개 위쪽 있죠? 위쪽을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철사가 있어요. 이 철사를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한 6바퀴 정도 돌리면 다 풀려요. 네.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 중 한 가지가 보통 이 손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손은 오픈을 할 때까지 절대 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철사가 좀 거슬린다고 해서 보통 빼는 경우가 있는데 빼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눈을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
코르크 마개만 잡으세요. 코르크 마개만 우선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이죠.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코르크 마개만 잡아주시고 조금 더 멀리서 보시면 네, 이 왼손은 가만히 있고요. 아랫손 여기 있죠. 이 손을 저희가 조금씩 조금 돌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하게 돌려주는 거죠. 네, 시계 지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면 여기 한번 가까이 보시면 여기 코르크 마개 올라와 있죠.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돌리면 이가 금방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살짝 꺾어주시면 네, 이렇게 가볍게 오픈이 가능하죠. 사실 소리가 나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게 손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지 다칠 수 있는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까바 와인 한번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네, 스파클링이 엄청 많이 올라오죠? 네. 우선 테이스팅을 처음에 바로 하게 되면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코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볍게 돌려서 그 향을 좀 날려버리시면 좋고요. 네, 와인 테이스팅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저희가 색도 있고 향도 있고 맛도 있는데 이제 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향하고 맛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향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향 같은 경우는 약간 푸사과라든지 그리고 레몬, 라임 같은 상큼한 뉘앙스의 향들을 주로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맛의 경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가 보통 세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당도, 산도, 바디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스파클링의 그 퀄리티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클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선 스파클링의 경우에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버블감을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라벨에서 봤듯이 거의 달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부터 5의 당분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도의 경우에는 입에 넣었을 때 약간 침이 나오는 속도를 가지고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와인의 경우는 산도가 한 적절하게 나오는 느낌을 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입에 넣었을 때 질감을 저희가 바디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바디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 한 2에서 3 정도 1부터 5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2나 3 정도로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 스파클링 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파클링 와인을 이제 마셨을 때 가장 떠오르는 음식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광어나 우럭 같은 이제 해산물하고 매칭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삼겹살하고 이제 소주 많이 드시는데 이런 스파클링 와인과 삼겹살을 같이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은 매칭 중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이제 스파클링 와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처음에 와인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보통 스파클링 와인, 화이트 와인에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소믈리에는 아니지만 소믈리에처럼 음식 매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공식들을 몇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집에 지인분들을 초대하시고서 이제 음식, 와인과 음식을 어떤 걸 선택할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식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